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7분입니다.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까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손혜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혜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뭐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아바타2. 네. 아마 아바타 1편을 보신 분들이 또 많이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2편의 제목은 물의 길, 아바타 물의 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13년은 되게 오랜만에 후속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거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또 내용이. 일단 아바타 시리즈가 가진 의미부터 영화사적 의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바타 1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 세계 역대 박스오피스 1위인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른 이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고 극장이 위협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영화 기술을 개발하면서 관객들을 극장으로 유혹해온 부분이 있는데요. 뭐 칼라도 그렇고 화면비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다양해지게 됐는데 아바타 1편이 나왔었던 2009년이 바로 네.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과 온라인 문화가 완전히 대중화되고 TV 드라마들이 영화보다 더 확장된 이야기와 세계관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제 극장이 이렇게 쪼그라든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때 이제 아바타가 놀라운 CG 기술과 완전히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3D 입체 영화 기술을 보여주면서 영화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겼고요. 아바타 2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극장가가 매우 한산해진 부분이 있는데 또 위기를 맞았죠. 네, 사실은. 아바타 2와 함께 또 극장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바타의 세계관이 그럼 어떤 배경이었는가? 예. 하면 지구와 4.4광년 정도 떨어진 아주 멀리에 있는 판도라라는 위성이 이제 배경이고요. 네. 여기에는 지구에 꼭 필요한 광물인 언옵타늄이라는 이제 광물이 대량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이제 막 광물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자원도 고갈된 상태에서 지구의 이제 거대 기업인 RDA가 군 출신 용병들을 거느리고 판도라로 가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걸 구동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판도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인 나비와 같은 신체를 가진 아바타를 만들어서 인간 정신에 연결을 해서 인간은 캡슐에 누워있고 그 이제 나비 아바타가 나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이 언옵타늄을 좀 안전하게 갈취한다라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였었던 거죠. 그래서 아바타 1 같은 경우에는 군인 제이크 설리가 나비의 신체를 얻어서 이제 나비 중에 오마타카야 부족으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광물을 잘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미션이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사악함이라든가 무자비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오마타카야 부족의 전설적인 지도자 토르크 막토가 되어서 RDA에 대항해 인간을 판도라에서 쫓아낸 뒤에 자기의 인간 신체를 버리고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1편의 네.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아바타2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예. 제이크는 오마타카야 부족장의 딸인 네이티리와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고 한 아이를 입양한 뒤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오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1편에서 제이크한테 배신을 당하고 결국 생명까지 잃었던 군인, 용병인 쿼리치 대령이 이제 죽었는데 이 쿼리치 대령의 기억을 다운로드해서 입힌 아바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아바타가 딱 쿼리치 대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이크를 너무 미워하고 네이티리에 대한 복수심에 이제 가득 차서 복수를 하기 위해 판도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이크 가족은 그와 이제 전쟁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피해서 숲의 부족인 오마타카야를 떠나서
물의 부족인 메케이나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경은 물, 바다가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물의 길인 아. 거고요. 근데 집요한 커리치 대령은 커리치 대령의 아바타는 끝까지 제이크를 추적해서 결국 제이크의 가족과 이 커리치 대령의 군대가 바다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인다라는 아. 게 이제 2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는 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네. 근데 관객들도 뭐 이 내용보다는 그래픽과 스펙터클을 또 기대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볼거리를 봐야 예. 된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게 아바타 2의 기술 사양은 4K, HDR, HFR, 3D 1.85대 1의 화면비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입니다. 아, 어려워라. 어렵죠. 네. 저도 이제 개봉 2주 전부터 뭐 어디 극장에 가서 봐야 카메론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네. 중요한 좀 쉽게 대중적으로 주목받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존의 3D 입체 영화를 볼 때 3D 안경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 안경이 선글라스 같아서 렌즈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D 영화를 보면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밝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었죠. 예, 3D 영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바타2는 이 밝기 문제를 잘 완전히 거의 완전하게 잡았고요. 두 번째는 보통 영화가 1초에 24프레임을 보여주는 반면에 예. 아바타2에서는 4K라는 고해상도에서 1초에 48프레임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세밀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화면이 굉장히 정교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고요. CG 기술도 대단해서 저게 CG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구현이 됐는데 이게 관객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올 정도냐면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요. 아바타2에 CG 기술의 진전 같은 건 없다. 이런 댓글이 달려서 제목에 이제 낚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일까? 클릭을 하면 사실 카메론이 판도라까지 가서 나비인을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느라고 13년이 걸린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농담이 나올 예. 정도로 굉장히 이제 리얼리티가 있다는 거겠네요. 예, 구현을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바타에서 사용된 기술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극장이 없다는 점.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없나요? 예, 우리나라에도 거의 없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최신 고사양 게임을 5년 전 컴퓨터로 구동할 수 없는 것. 그러면 잘 안 느껴지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네.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영관이 아니라 특수관, 뭐 IMAX라든지 돌비 애트모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특수관에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특수관을 선택하시는 것도 일반 관객들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려하실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3D냐 2D냐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추천은 역시 3D고요. 그렇겠죠. 입체 화면이 놀랍도록 생생해서 경험해 보실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둘째는 일반 화면비냐 IMAX 화면비냐를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화면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은 가로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IMAX는 세로가 좀 더 길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화면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화면비로 보시면 위아래가 잘린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비로는 IMAX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기준인 HFR 그러니까 1초에 48프레임을 구현할 수 있느냐를 예. 보셔야 되는데 IMAX관 같은 경우는 4K 48프레임 구동이 안 되어서 해상도를 2K로 낮추고 48프레임 상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극장도 제임스 카메론이 거네요?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다 구현되는 극장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이제 여기에서 어디 극장에 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인터넷을 좀 검색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기준을 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시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극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일단은 특수상영관이 너무 비싸고요. 조조가 2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도시에 국한되어 있고 야. 특히나 서울 혹은 뭐 남양주 이런 곳에 가셔야 볼 수 있어서 이게 영화라고 하는 매체의 의미와 가치는 사실 저는 평등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꽤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미디어로서의 영화가 의미가 있는데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이렇게 된다면 배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 접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기술은 진보됐지만 관객이 관심을 가지는 건 이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기술적인 건 설명을 해 주셨고 네. 저는 이제 어찌 보면 방송인이라서 감정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걸 얼마나 잘 설득했을까? 아까 제가요 영화를 3시간을 보는데 지루하진 않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화려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화려하고 네. 볼거리에 넋을 놓게 되고 굉장히 익숙한 자잘한 에피소드를 끊임없이 포진시켜서 그냥 뭐 영화는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설득적이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관습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아바타2는 어느 관습적인 사고방식에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뭐랄까요. 고리타분한 이야기 위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입히거든요. 너무 거기다 신경을 쓰시느라 딴 걸 못했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선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은 지식과 기술은 쌓을 수 있으되 지혜는 축적하지 못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정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계속 생각나면서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새로운 세계관을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1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제국주의가 어떻게 뭐 아메리칸 원주민이나 아프리칸 원주민들을 그렇죠. 착취했는가를 비판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도 있었는데 사실 2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사적 복수의 이야기거든요. 그 사적 복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부각되는 또 이게 부자 서사여가지고 기존에 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서사네요. 좀 진보하다 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9169번님께서 3시간 동안 물멍하기는 참 좋다. 네. 아주 비싸고 아주 네, 적합한 물멍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네. 1초에 2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제작하는데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죠. 잘 만들기는 했다. 자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긴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어쨌든 이번 편의 주제인 가족애라는 게 앞서 아버지와 아들 네. 가부장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또 들여다볼 부분은 없는지 그러니까 영화의 예. 주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요 아버지는 지킨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이크가 뭐 커리치 대령을 피해서 도망을 가겠다고 결정하거나 네. 아니면 커리치 대령과 전쟁을 하겠다고 결심하거나 이런 중요한 어떤 사건의 계기마다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냐면 아버지는 지킨다 가족을 이렇게 이제 중얼거리고 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가족을 지킨다는 메시지는 사실일 수도 있고 현실일 수도 있고 사실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살아 있을 때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이나 공헌 같은 것들을 배제하게 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데요. 영화 전체의 나레이션을 제이크가 아버지인 제이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의 관점만 강조되는 게 되고 관객들이 예. 그 관점에서 모든 걸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결과적으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강대강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비와는 다르게 인간 이게 제이크가 인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군사주의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내면화하고 있는 군인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사주의의 가치가 남성 중심적인 군사주의의 가치를 결국 설파하게 그렇군요. 된다는 점에서 생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태는 스펙타클일 뿐 변명처럼 느껴지는 사실은 그 거죠. 안에는 그 반대되는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을 여성 캐릭터로 좀 보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바타 2편을 네. 가게 되면 가족주의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기본적으로 생명을 여자와 남자 혹은 암컷, 수컷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 암컷과 수컷에게는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성역할이 있다라는 성별 이분법을 바탕으로 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게 인간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신체까지 버리고 나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네. 있는데도 나비조차 성역 성별 관념과 있고. 예, 뭐 이런 본질적인 어떤 성역할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한다는 게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 어떤 식의 성역할이 딱 공고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한편으로 서구 1세계 문명이 착취한 원주민에 대한 대상화도 함께 그렇죠. 들어있는데요. 나비는 사실 인간종보다 훨씬 자애롭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인종으로 그려 우주종으로 그려지는데 예. 이 나미가 아메리칸 원주민 혹은 아프리칸 원주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아주 오래된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 과거에 사라진 자연스러움, 아. 진정한 자연의 본질이라고 예. 하는 것, 그 인간의 자본주의 문명이 파괴한 것들을 나비족의 가치로 되살려놨고 아.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다라고 예.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간 문명이 어쨌거나 발달시켜온 어떤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이건 문명의 타락의 일면일 뿐이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다. 모습을 찾으면 예. 이 여성과 남성의 정확한 성 역할로 아.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런 경향이 1편보다 2편이 훨씬 강해지다 보니까 1편에서는 그 제이크의 지금 아내가 예. 된 네이트리가 굉장히 강력한 여전사 그랬죠. 캐릭터였는데 2편에서는 그 여전사의 면모가 전부 다 어머니됨으로 포섭되어 버립니다. 아. 그 여자 캐릭터는 다 임신을 하고 있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자연의 어머니, 대지의 어머니 같다고 반면에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반대편에 남자 캐릭터들은 모두 아버지이거나 아버지 같은 전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아들이거나 혹은 아버지 같은 전사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끝인 네,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가 납작한 것만큼이나 남성 캐릭터도 굉장히 예. 이제 아버지의 모습에만 갇히게 되는 그렇구나. 혹은 아들의 모습에만 갇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안에서 그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어떤 참상 이런 걸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 배경이 사실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라는 게 우리가 모든 인간의 어떤 생명이 처음 잉태된 그런 공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에 대한 애정도 각별한 것 같고 바다를 예.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제 아바타 1 찍고 아바타 2 찍는 사이에 이 사람이 뭘 하냐면 딥시 챌린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는데요. 아. 자기가 직접 잠수함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은 감독이자 테크니션이고 탐험가인데 그렇군요.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것도 만들고. 인간이 그러니까 해저로 내려간 가장 깊은 깊이의 어떤 아. 기록이 있었겠잖아요. 예. 그걸 깨고 제일 바다 깊숙까지 내려간 사람이 지금 제임스 카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다를 사랑했고 그래서 어비스라는 영화에서부터 타이타닉을 지나서 그렇죠. 아바타 2의 이르기까지 바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뤄왔어요. 주도적으로 다루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아바타 2를 보면 뭐 고래 사냥에 대한 인간의 어떤 폭력, 비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번에 좀 기이하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아메리칸 원주민의 문명과 아프리칸 원주민의 문명을 1세기 제국주의가 다 파괴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없애버린 다음에 꿈꾸는 거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화를 만드는 문명 사람들 이 영화를 즐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바다를 오염시키고 바다 생물들을 말하자면 괴롭히고, 죽이고 멸종시키고 그런데 예. 이렇게 해서 없어버린 다음에 또 엄청나게 전기를 들여서 CG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사라진 것들을 복원한다는 것.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 혹은 내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냈어 라고 하면서 다시 인간의 테크놀로지를 말하자면 자랑하는 방식을 선보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악취미라는 네. 생각이 문명을 좀 착취한 거랑 들었어요. 똑같은 방식이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저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사실 카메론 작품들을 좋아해서 한 편도 안 빼놓고 다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쫓아온 이제 팬으로서도 우리 인간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 욕심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건가? 어디까지 이제 허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를 홍보하면서 일본의 돌고래 쇼를 보러 갔다가 또 문제가 되네요.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아바타 2에서 비판하고 있는 고래 상향과 흡사한 방식으로 맞아요. 돌고래를 포획해다가 훈련해서 쇼를 하는 건데 거기에 가서 박수를 치고 있다니 카메론이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테크놀로지와 어떤 문화적 향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가 희생돼야 되는 생태를 변명으로 삼고 있는 이 영화와 돌고래쇼에 가서 박수친 게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면서 박수치는 그 모습 맞다 있는 것 같다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를 보시면 즐거우신 분과 지루하신 분, 또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급진적인 메시지를 찾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또 비판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좀 아바타 2를 좀 그래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바타 물의 기